알았어. 상점 아저씨 좀 고마워 봅시다. 일부석 자리가 없다 이제. 어 있네. 마법부요? 이거 뭐지? 황금창 도대체 뭐가 좋은 거지? 골드습득이요? 최대 데미지? 아... 그러니까 한 마리 죽이고 한 마리 죽이고 한 마리 죽이고 이렇게 이렇게 골드 먹고 한 번 피창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창이네. 정확하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 아이템이 no. 그러니까 부적을 달면 안 됐네. 이거 들고 가죠 뭐. 나중에 넓은 무기 들고 가죠. 아, 이렇게 무기를 바꿀 수 있구나. 오케이. 흑요석 창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흑요석 창에다가 그 범위로 때릴 수 있는 무기 하나 그렇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 안 됐다. 저장 공간보다는 무기 두 개 한 개 더 드는 게 더 좋은 건데.
아, 골드 한 칸 먹은 거네. 내가 거기 가지 않아도 그 정칸에서 바로 먹게 해주네. 아, 물지역 막아주네. 신발은 뭐가 제일 날라나? 일단 개구리 신발 그건 쓰레기 같아. 있어도 활용하기 너무 힘들어. 모자는 광부 모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파밍 더 했어야 되는데 더 할 수 있어. 이건 원숭이, 그냥 원숭이다. 체력 두 개짜리 원숭이네. 다이아 여기 있다. 아, 실수로 두 번 눌러버렸어. 템이. 해골 안녕. 저 아저씨 성량 개 좋은 것 같아. 450원. 아, 나이스. 오, 템 좋아. 그래, 그래, 이 템이지. 창 말고 이것도 흑요석이 있구나. 흑요석 채찍은 없나? 채찍 졸라 좋을 것 같은데. 흑요석 세트로 맞추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흑요석 세트에다가 흑요석 채찍에다가 흑요석 창.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어, 뭐로 가버렸다. 뭐야, 데스메탈? 이건 아까하고 보스가 다른데? 옆을 보고 있을 때 때려야 되구나 얘는. 아, 잡은 건가?
흑요석이 딜 졸라. 어 잠깐만, 저 아이템 하나 안 먹었다. 망했네. But this time he seemed more excited. He said he'd found it, some great treasure. When I was older, I found the notes he left behind. Directions to a graveyard. 흑요석이 좋네. Uncle Eli tried to stop me. 이거 베일 로빈 다음에 하면 나중에 한 방 4딜 5딜씩도 박히는 거잖아요. 물론 한 방에 아까 5딜짜리 그냥 단검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 저거 안 먹었어 보물. 저거 안 이거 안 먹었어 이거. 이거 New character unlocked. 이거 코인베이스 0.5 저거 말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5다이아를 한 판에 모아놔야 돼. 무제한 폭탄? 아 얘 1지역부터 사셔야 돼? 해보지. 오 폭탄마야 얘는? 발로 찔러서 날리는 것도 가능해요? 오! 오호! 좋은데? 크레이지 아케이드인 줄? 크한 줄? 40 코인 들어. 얘 그 대신 무기를 안 끼고 있네요. 아! 와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잡을 수 있겠는데? 잡긴 잡았거든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방이면 잡히거든? 세 방? 잡아본다. 일단 미리 하나 설치해두고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박는 것도 한 턴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잘해야 돼. 될 것 같거든요? 어? 설마 돈도 없어지나? 폭탄하면? 아니? 돈이 증발해버리네? 아 얘 무기 아예 없지? 깜빡하고 있었다 얘 무기가 없다는 거. 폭탄밖에 무기가 없다는 거.
상점 아저씨 어디 있나요? 아, 저기 던지면 다이아 사라지는데? 이렇게 그냥 부수고 먹고 나오고 따, 후, 따, 흐따, 따, 후. 상점 아저씨 어딨어? 어, 상점 아저씨 이번 없나?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 벽 부서도 돈 주잖아. 어? 돈 없네? 아, 끝난다. 아! 아! 이거 담는 건데. 아. 한 턴만 더 줬으면 잡는데 저거. 와, 진짜 한 턴만 더 줬으면 잡는데. 아, 진짜 딱 한 턴. 비트 한 개만 더 있었어도. 내 뻘짐을 안 했어도. 잡을 수 있다는 거 일단 알았다. 이거 딱 잡을 수 있어요. 딱 내 그 턴만에 잡을 수 있어요. 오, 뭐 돌은 안 부셔지네 아예. 예의찾기가 있는데. 한 턴만 잘못하면 아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네요. 얘네 무기가 없다 보니까. 아! 오오오, 뭐야, 얘는 폭탄 딜 아니야? 안 들어와요? 뭐야, 얘 왜 폭탄 피해 안 받아? 자기는 피해 안 입는 건가? 오, 진짜 안 죽네? 어? 맞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노래가 거슬리는 거니? 날 좀 내버려줘. 아, 또 노래 끝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예! 아, 그러면 아이템 왜 샀대? 미쳤나봐. 뭐야? 저 아직 시체 왜 쫓아? 죽어서까지. 아저씨, 죽어서까지 날 쫓아. 아, 그거 말해줬어야지. 복수하는 줄 몰랐지.
잡으면 상점 아저씨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럼 잡으면 안 되지. 일단 잡을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어이 뭐야 딜 들어오네요. 아 나 돈이 없네 아저씨. 미안하지만 죽어 죽어. 아! 아! 한 턴 잘못했어. 아이템 없애버렸어. 아이템 얻으려고 아이템을 없애버렸어. 아이템 아무것도 변환이 안 되는데? 다른 무기를 얻어야 되는 건가? 아이템 변환하려면? 아! 오케이, 같이 죽자. 끼끼야, 고마워. 일단 보스 잡았고 뽕! 퉁! 뽕! 아 왜 얘보다 근데 칼 가진 애들이 더 좋은 것 같지? 한방들이 센데 일단은 못 죽이는 적은 절대 못 죽여. 안 맞으면서 죽 그 컨트롤 한번 잘못하면 안 맞으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어요. 한턴 맞아 쫓아오는 애들을 일단은 폭탄 하는데 한칸 소모해야 되는데 삐끗이 잘못해서 한턴 소모해버리면 일단 무조건 쳐맞아야 돼. 아 상점 아저씨 소리만 들리면 왜 죽이고 싶지? 노래 너무 잘 부르긴 하는데 잡고 싶어. 어 저 위에 파밍하는데 아직 한 군데 남아있는데? 여기도 아! 빡. 아, 잘못했잖아. 얘는 이 아저씨는 무기 아예 못 끼나요? 그냥 무기. 왜 상점에, 왜 상자에서 무기가 하나도 안 나와? 아! 아니 잡몹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 이 아저씨. 그러니까 보스 한 방에 조지는 거 좋다 그거야. 잡몹 처리 너무 힘들어. 로템 엄청 많네.
무기가 없어 별론데. 어차피 나중에 내가 무기도 한 방에 막 5짜리 들어왔는데 굳이 폭탄을 쓸 필요가 있나? 오히려 턴 소모만 심하고 초반에는 활용도가 높긴 한데 후반 가면 오히려 그냥 걔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좋은 거지? 순 맞으면 순간 이동하고 이게 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잠복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 피크 잘못하면 탱까지 없애버려가지고. 빨리 보스 잡아야 되는데? 아! 보스 못 잡은 거. 뭐야? 아, 이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예, 대화. 오, 돈 다 주어, 돈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야. 오, 돈이 없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아! 오, 비트 장난 아닌데? 후, 파. 오, 아이템 갈아버렸어. 오! 뭐야? 미믹이야. 아, 나 반칸 남았는데, 체력? 일단 보스는 잡아가도 상관없긴 한데 체력 반칸으로 보스전은 어떻게 깨지? 어떻게 깨지? 아! 잠몹한테 뒤졌어. 아니 폭탄 설치하려면 한 칸 멈춰야 돼가지고 한 턴.